지금부터 고마운 친구에 대해서 편지를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맛있게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글로 글쓰기. 그런데 본격적으로 우리 글 요리 시작하기 전에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편집글로 고마운 마음이 잘 그 전하는 그런 글을 쓰려면 일단 고마운 상황,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나오는 얘기죠. 네. 친구에게 고마웠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자기가 아는 것을 한 번 더 상세하게 머릿속에서 펼쳐놓은 다음에 잘 정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어느 글쓰기 요리에서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네요. 그런데 또 편집글 하면 그 편집글만의 독특한 형식 있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 쓰고요. 그리고 첫인사도 쓰고 뭔가 뭐라 내용도 쓰고 또 뭐 이렇게 네. 그런 형식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편집글의 형식 하면은 네. 듣기에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편집글 읽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뭐 누구누구에게 안녕 잘 지내니 뭐 나는 이렇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안녕 잘 지내라. 뭐 언제 언제 누구누구가 이렇게 또 순서대로 딱 쓰는 이게 바로 편집글의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아요. 않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말로만 하면 왠지 정리가 안 되시죠? 네. 그래서 편집글의 형식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깔끔하게? 자, 네, 깔끔하게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요. 제일 먼저 받을 사람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요.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첫인사는요. 계절에 맞는 인사와 안부를 묻곤 합니다. 할 말은요. 편지를 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끝인사라는 안녕, 잘 있어 라는 끝인사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쓴 날짜와 쓴 사람을 적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편지글의 형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오, 편지글의 형식 완벽히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네. 하나 더 붙일 게 있어요. 이거는 꼭 안 들어가도 되는 네네. 거라서 여기다 안 넣었는데요. 네. 만약 편지를 다 썼는데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추신. 이라고 써서 편지를 쓴 다음에 덧붙이고 싶은 말, 더 하고 싶은 말을 밑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아하, 그런 네. 방법이 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편집글의 형식도 잘 알고 편집글을 쓰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 편집글의 제목은 또 따로 안 정해도 될까요? 그렇죠. 제목은 안 정해도 될 것 같아요. 편집글인 만큼 제목은 없이 우리가 오늘 아하. 가볼 거고요. 자, 여기까지 배운 것들, 글 요리의 레시피, 글 요리의 비법들 좀 있죠? 중간 네.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글요리 중간 점검! 글쓰기 비법 아상 뉴스입니다. 편집글을 쓸 때에는 자유롭게 쓰는 것도 좋지만 편집글의 형식을 갖추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편집글은 받는 사람, 첫인사, 전할 내용, 끝인사, 쓴 날짜, 보내는 사람의 순서로 쓰면 됩니다. 다 쓴 후에 내용을 덧붙이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추신이라고 써서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상 아삭 뉴스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글 재료 그리고 뭔가 형식 다 준비되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글 요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글 요리를 할까요? 오늘 고마운 친구에 대해서 네. 편집글로 글을 쓴다고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뭐 고마웠던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상황 또 구체적인 그 내 마음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고마워 요 세 마디가 꼭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어? 고마웠던 상황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꼈던 까닭 그리고 그때의 마음이 잘 드러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잠깐만요. 과거의 추억을 또 떠올려야 하는데 어허 생각났습니다. 아, 예, 뭐가요? 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었어요. 5년 전?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아, 물론 뭐 그 친구들이 예. 다 기억이 나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 어떤 친구가요? 수업 시간만 되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제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요. 또 체육 시간이 되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냥 활동하던 그런 친구였죠. 야. 또 반에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돕는 그런 친구 있어요.
맞아요. 아... 지금도 그 친구 생각만 하면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담임 선생님으로서 그 친구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그 마음이 잘 생각이 납니다. 아... 아마 지금쯤 네. 중학생? 아니.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고등학생. 또 제 마음속에는 항상 초등학교 5학년 순수했던 또 착했던 그런 소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멋진데요. 네. 선생님 정말 그 친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깊으셨나 봐요. 네, 맞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상상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거 그대로 옮겨와서 나만의 글쓰기 시작해볼까요? 정훈이에게 안녕 정훈아, 잘 지내고 있지? 선생님도 잘 지내고 있단다. 넌 수업 시간에 누구보다도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였지. 선생님은 그런 너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다. 지금도 널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절로 나온단다. 선생님은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글쓰기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단다. 안녕, 다음에 꼭 만나자. 2012년 2월 권연아 선생님 기하. 정훈 학생이 이 편지를 받는다면 정말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보고 네. 있을 것 같아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네요. 네. 너무 편지를 완벽하게 써서 오늘은 고칠 게 없어요. 여기서 그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 걱정. 어쩌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네. 방송 확 늘려드릴게요. 네. 조금만 조금만. 자, 첫 부분부터 네. 선생님 편지 완벽했지만 조금 네. 더 보충한다면 더 네. 좋은 편지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첫 인사 가요. 계절이나 날씨 등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소재로 첫 인사를 풀어 나간다면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편지가 될 수 있거든요. 계절이나 날씨.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좋았어요. 우와. 네, 저는 빠르거든요. 야. 보세요. 겨울이 네. 지나고 이제 봄이 오려고 한다. 계절 잘 들어가 있죠? 보세요. 네. 겨울 글자 보이나요? 이거 뭐예요? 겨울. 돋보기, 돋보기. 뭐? 좋습니다. 네. 이맘때가 되면 선생님은 가끔씩은 네가 생각난단다. 잘 지내고 있지?